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비가 살짝 올 것 같더니 다행히 비가 그쳤죠? 조금밖에 안 왔는데요. 다시 또 해가 쨍쨍하고 맑더라고요. 여러분들 퇴근하실 때까지도 맑은 날씨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은요. 바로 정말로 뇌가 한껏 섹시해지는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투자를 잘하려면 뭐가 생명일까요? 네, 우리 드랍 구류기사님 안녕하세요. 투자를 잘하려면 아무래도 두뇌 회전이 빨라야겠고 또 차트도 보고 또 수익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에도 좀 강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요. 과연 누가 채널K의 수리 왕이냐를 가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짤랑 존자님 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두뇌 왕을 한번 가려볼 거예요. 그 타 방송사에 있는 문제적 남자와 좀 비슷한 약간 형식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숫자 퀴즈에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빨리 올려주시는 분이 유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드랍 구륙 이사님, 네 맞습니다. 두뇌 왕을 가려볼 거예요. 이해야스님도 뇌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첫 문제는 조금 쉬우니까 힌트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탐라 주총리, 아니요, 이거 저희가 열심히 또 찾은 문제입니다. 네, 우리 금덩이님, 11. 네, 바로 다 맞춰주셨네요. 우리 금덩이님 숨은 고수가 여기 계셨네요. 네, 맞습니다. 정답 11입니다. 정답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해석도 빨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워밍업이었죠. 네, 바로 첫 번째 문제는 아주 간단한 개차 수열이죠, 여러분. 항마다 플러스 1씩 증가하는 그런 규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더하기 4, 11이 정답 맞습니다. 우리 금덩이님, 그리고 하늘아님, 복덩이님 전부 다 지금 11 늦게 외쳐주셨는데요. 2번 문제 기대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과연 누가 가장 빨리 맞춰주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 주시고요. 네, 2번 문제도 조금 쉬운 난이도예요. 저도 굉장히 쉽게 풀었던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 962사님 이제 아시겠다고 하시네요. 네, 한번 분발해 주시고요. 네, 이거 굳이 힌트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오로라님, 제갈공면이, 금덕미님, 폴세님, 골드조아님, 962사님, 청아님 전부 다 정답 맞춰주셨어요. 네, 바로 제로 맞죠? 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간단한 개차 수열이었어요. 아까 문제와는 다르게 반대로 마이너스 1씩 항이 줄어드는 개차 수열이었습니다. 역시나 네, 수가 하나씩 작아지는 개차 수열이었고요. 0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주식이 제일 쉬웠님 뭘 드리는 건 아직은 없지만 저희가 지금 PD님과 제가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을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3번 문제 저 조금 어려웠거든요. 네, 3번 문제 보여주세요. 네, 3번 문제가 지금 나가고 있네요. 우리 복덩이님 문제가 나오기도 전에 답이 나온다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역시 우리 키움증권 투자자분들은 역시 다릅니다. 급이 다른데요. 네, 이 문제 폴스님 나중에 돈 갚는다고 하시네요. 네, 이 문제 정답은 뭘까요? 우리 오로라님, 서아하님 전부 다 지금 바로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우리 오로라님 여기 또 숨은 강자가 여기 계셨네요. 또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100일이죠. 왜 100일일까요? 네, 이 문제는 바로 이진법이에요, 여러분. 이진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바로 10, 11, 100, 101, 110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101 정답 맞습니다. 우리 뒤늦게 또 정답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모두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계세요. 이해했으니 캬. 네, 저도 캬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한번 보여주실게요. 4번 문제도 조금 어려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정답은 똑같은 값으로 나와요. 네, 우리 962사님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난이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죠. 약간 지금 속도가 좀 뜸해지고 있는데요. 힌트 드릴까요? 우리 던전님 6이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6은 아니고요. 우리 만사롱님 24, 안타깝게 24 아니고 청야님 27, 안타깝게 아닙니다. 뭔가 비슷해요. 정답 비슷한데 우리 962사님 25 아니에요. 찍지 마시고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두뇌를 많이 써보실게요.
네, 우리 짤랑 존자님 28. 네, 정답 맞습니다. 네, 이 문제 굉장히 난이도 어려웠는데 우리 짤랑 존자님께서 바로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네, 우리 탐라 주총님 삐지지 마시고 다음 문제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서 분발을 해주시고요. 네, 28이에요. 왜 28이냐면요. 먼저 18은 2 곱하기 9, 24는 3 곱하기 8, 그리고 우리 빈칸은 4 곱하기 7, 30은 5 곱하기 6, 30도 6 곱하기 5. 이렇게 곱하기로 가는 규칙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석을 들으니까 아 하실 것 같죠 여러분. 네, 네 짜랑존자님 또 내볼게요. 네, 바로 이어서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솔직히 전 조금 쉬웠는데 다음 문제는 또 우리 짜랑존자님 겐 또 작동한다고 하시네요. 우리 탐라 주총님 선물도 제가 피디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 드리고 싶죠. 우리 피디님만 허락하시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의 정답 뭘까요? 이 문제는 아까보단 조금 더 쉬운 규칙을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잘 맞춰주실 것 같아서 제가 힌트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하시니까. 우리 오로라님이 또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여기 지금 오로라님 벌써 세 문제 연속 정답 맞춰주고 계시는데 네, 29 맞습니다. 만사통님도 29. 네, 왕회자님 네, 내가 너무 섹시해져서 자꾸 벗겨진다고 하시는데 네, 돌려드리기 쉽네요. 네, 계속 더 섹시해지도록 하고요. 네, 맞습니다. 정답 29죠. 왜일까요? 바로 이 항도 두 개마다 규칙이 있는데요. 플러스 10, 마이너스 1, 플러스 10,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 플러스 10은 29죠. 그래서 정답은 29가 맞습니다. 우리 엠파스칼님, 금덩이님, 제갈공면님, 제갈공면님은 안타깝게 틀리셨네요. 전부 다 정답 잘 맞춰주고 계세요.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여주시고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쉽게 맞춰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류기사님 새롭다고 하시죠? 더더 새로운 거 저희가 많이 구상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에스님 얼굴도 보고 있고 문제도 보고 있고 두 개 다 보도록 할게요. 네, 손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네요, 37님. 아, 아까 약간 오타였나 보네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 정답이 네, 지금 말씀드리는데 월척커님 121 정답 맞습니다. 우리 월척커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이 문제 어려웠나 봐요. 답이 조금 속도가 느렸는데 우리 구류기사님도 바로 다음으로 121 외쳐주셨어요. 전부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규칙이 하나였죠. 전항과 그 다음 항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해서 40 곱하기 3 더하기 1은 바로 121이죠.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구류기사님 3회 배수라고 하시는데 3회 배수는 아니죠. 3회 배수는 아니지만 정답은 잘 맞춰주셨네요. 네, 왕회자님이 대단하다고 다들 머리가 벗겨졌나 보다고 하시는데 역시 우리 키움증권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역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데 그러면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드려야겠죠. 마지막 문제 굉장히 난이도 어렵습니다. 이 문제 계산기 쓰는 것도 허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네, 다음 문제 숫자 굉장히 커요. 83,521. 어렵죠, 이 문제. 항은 3개밖에 없지만 난이도는 가장 높은 문제로 마지막 대미를 장식을 해야겠죠. 뭘까요, 정답? 이 문제 아마 힌트 없이 맞춰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디님도 어려운 문제라고 하시죠? 이 문제는 저희 모든 채널K 앵커님들도 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워도 그냥 오답의 행진을 팍팍팍 해주시다 보면 하나 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이쯤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지금 머리를 쓰시고 계시는데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계산기를 사용을 해보세요. 17 다음에 뭘 하면 이게 나오고 요거 다음에 뭘 하면 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갑자기 급격히 켜지는데 우리 위타님 정답 맞춰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289죠? 우리 위타님도 여기 우리 채널K 시청자분들 중에 숨은 고수가 굉장히 많이 계셨네요. 네, 289. 네, 962사님이 바로 좀 해석까지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17을 제곱하면 289고 289를 제곱하면 또 83,521이 나오죠. 또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제곱근을 써주시면 돼요. 루트를 쓰면 바로 정답인 289가 나옵니다. 우리 짤랑 존자님 오하는데 이거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 위타님도 정말 잘해주셨고 아까부터 오로라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채널K 시청자분들 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오늘 숫자 퀴즈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고요. 오로라님 와우! 네, 오로라님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랄게요.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고요. 주총님 선물을 조금만 더 기다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더 대박 나시고 채널K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세요.